김진경 본부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K-뷰티가 글로벌 피부 미용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2021년 25조에서 27년 51조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소모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업체들 상당수가 올해도 흑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 위주 업체는 역성장을 하면서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는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화장품도 잘 가고 해외 쪽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피부 미용, 뷰티와 관련된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미용 의료기기까지 그 여파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러면서 주가가 잘 갈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용 의료기기부터가 작년부터 굉장히 급부상했었던 섹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나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관심도 또한 또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미용 시술의 경우는 워낙에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또 이 또한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번 좀 꾸준히 지켜봐야 될 업종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의 경우에는 뭔가 이제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크게 드는 수술보다도 간편하고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으로 좀 꼽혔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부터는 이런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이 호실적 기대주로 부상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비중도 워낙에 높은 상황이고요. 요즘의 경우에 이제 고환율 효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또한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어떤 기술력 또한 높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으로의 활발한 진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진출 계획들도 내놓고 있으니까요. 이런 이슈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도 또한 계속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피부 질환 자체도 증가하고 있어서 해외 진출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도 함께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수출에 대한 성과 또한 좀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기기들의 수모품까지도 증가를 하고 있어서 실적 성장이 보여지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재평가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러면은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잘 갔잖아요. 잘 가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뭐 화장품이나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함께 동반해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자금이 좀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패턴을 보일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이렇게 좀 동반해서 움직여진다보다도 자금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미용, 뷰티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화장품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좀 더 진화가 되어서 바로 미용 의료기기로 좀 더 펼쳐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의 흐름 보면은 뭔가 화장품주를 먼저 움직여졌다가 뭔가 이제 미용이라든지 뷰티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한다라는 이슈들이 좀 계속적으로 강해 나왔을 때 바로 미용 의료기기들이 후발 투자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화장품주를 많이 집중이 되었었고 그렇다면 화장품 다음에는 바로 미용 의료계 관련주들이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좀 이슈에 대한 주제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요. 네네. 워낙에 관련 업체들도 활발하게 또 해외 시장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면은 주요 업체들의 이제 클래시스의 경우가 뭐 볼류멸을 통해서 태국이라든지 브라질을 런칭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네. 뭐 제이시스 메디컬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 파트너사 리빌레이저를 통해서 올해 7월까지 덴선티 최소 주문수량 150대까지도 수요를 충족했다라고 합니다.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로 바로 리쥬란 제품으로 이제 호주라든지 남미 지역에 적극적으로 수출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출 관련주로서도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계절적인 수혜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죠. 이렇게 성수기를 앞두고 있으면 보편적으로 이 시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본다면 미용 기기에 대한 어떤 좀 수요는 일시적으로 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외모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죠. 또 삶의 질이 향상이 될수록 자기 관리에 대해서 관심도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세에
차근차근하게 꾸준한 수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지금 뭐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좀 의원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겠죠. 바로 그만큼 수요가 높기 때문에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련에 대해서 수요도 앞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고 워낙에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좀 더 가시적인 성장성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어떤 성장 동력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제는 결국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주들도 수출주 이러면서 실적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인데 화장품 다음 턴으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로 가지고 오셨어요.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 흐름 체크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흐름 자체는 좀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5월 9일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그때부터 좀 하단을 지지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비침습 관련 기업들 가운데 수출 위주의 지금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래스 같은 경우에 0.7%가량 상승하면서 전거래에 마감을 했는데요. 슈링크, 유니버스, 볼류머 등이 해외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고 소모품의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4만 원 초였던 주가가 4만 8천 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비율 같은 경우에도 고주파 미용기기 대표적인 기업이죠. 실퍼맥스 기업인데요. 비율은 전거래 1.9%가량 하락하긴 했지만 5월 9일 만 원선 안착한 후에 만 원선을 이탈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이스트 메디칼 같은 경우 전일 6% 이상의 강한 탄력이 나왔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괜찮았는데 내수 위주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죠. 대표적으로 원택이 있습니다. 원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50%가량 감소한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올라지오가 국내 시장 위주로 판매가 된다는 점, 그로 인해서 매출 영업이익이 부진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6월을 맞이해야 되는데 6월에 갈만한 의료 미용기기 업체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선택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최근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주들의 흐름 체크를 해봤는데 고은별 앵커가 포인트를 짚어줬듯이 해외 쪽에 수출이 잘 되는 업체들은 주가도 어쨌든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네, 제이시스 메디칼. 이제 지난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모두 다 긍정적인 또 결과치들을 좀 발표를 하게 됐었고요. 가장 주력 제품이라고 한다면 바로 포텐자가 있습니다. 포텐자를 포함해서 이제 고주파 기계 판매량 또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미 일본 시장에서 이제 포텐자에 대한 성장세가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해 출시했었던 댄서티에 대해서도 매출이 이제 호조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이시스 메디칼의 경우는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공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현지 대리점들과 어떤 네트워크까지도 구축을 하면서 국가에 맞는 판매 전략들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의 경우는 이제 댄서티 에 어떤 좀 판매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의 경우 이제 태국에서 이미 신규 런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도 뭔가 의료 시장에 대한 성과들 또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 이어서 앞으로 이제 동남아 시장까지도 활발하게 진출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미국 시장의 경우는 북미 진출을 위해서 작년 8월에 FDA를 취득한 상황이고 또 ODM 방식의 계약까지도 체결하면서 9월부터 판매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어떤 성장성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사실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가 판매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렇게 관련된 소모품까지도 판매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판매량 자체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 성장을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JCS 메디컬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JCS 메디컬은 포텐자, 댄서티,
이고요.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다음 종목은 APR 말씀드려보도록 APR은 하겠습니다. 어떤 기기입니까? 네. 제가 이거 한 번씩 체크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워낙 피부 미용 의료기기 네.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각 네. 기업들마다의 핵심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좀 알고 만약에 뭐 피부과 가시면 한번 체크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자, 네, APR은 뭡니까? 네, 사실 이제 APR의 경우는 원래는 화장품 관련주로 많이 네, 그렇죠.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홈케어 디바이스를 판매를 하고 있다는 홈케어? 점입니다. 그렇죠. 이제 병원에서의 어떤 시술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간편하고 꾸준히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 이 홈케어에 대한 관심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2월의 경우는 부스터 프로를 이제 일본과 미국에 출시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또 신제품이 울트라툰의 경우도 글로벌 판매도 계획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홈케어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라인업들을 좀 갖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브랜드 파워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달부터의 경우는 이제 부스터 프로가 바로 중국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관련 디바이스의 영향력도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고령화 사회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소비자의 관심이 뭔가 기초 화장품에서부터 시술이라든지 이렇게 홈케어 디바이스까지의 어떤 구매력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R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홈케어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판매량까지도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PR은 그러면 홈케어 디바이스네요. 네. 울트라튠 부스터 프로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크해드렸고 김신 팀장님도 들으셨죠? 자,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클래시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클래시스는 뭡니까? 클래시스는 슈링크라는 굉장히 히트 제품을 갖고 있는데 네, 그렇죠. 좀 오리지널 제품으로 울세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울세라 같은 경우는 리프팅이라든지 피부 좀 개선 효과를 보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좀 가성비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업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영업이익 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클래시스가 화장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서 대장 역할을 했던 이유가 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네,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약 5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 업계 수준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택 같은 경우는 40%, 제이시스 메디컬 같은 경우는 25%, 이루다 같은 경우는 3%대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특히 소모품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이익률을 달성을 했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 기업도 또 계속 꾸준하게 이 영업이익률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네.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결국 지금 클래시스가 가지고 있는 원가율 자체가 상당히 낮다 보니까 지금의 이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성장이 지속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올해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회사에서 작년에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을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있는 상황들. 그러면 클래시스가 지금에 진행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라든지 혹은 태국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해외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는지도 봐야 하는데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뉴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 승인을 최근에 받았고 내년 같은 경우에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좀 진출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를 조금씩 앞당겨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하고 굉장히 잘 나와서 주가가 약 20% 정도의 네. 강한 상승세가 나왔어요. 네. 올 초에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 그거에서 지금 기간 조정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 차트, 20선에 닿는 이 차트를 좀 깨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적 베이스로도 그리고 수출 기반 베이스로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클래시스 5월 좋은 흐름을 계속 보였죠. 5월 9일에 한번 급등이 나온 다음에 어쨌든 48,000원에서 50,000원 사이는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클래시스까지 함께 보시면서 과연 화장품 다음으로 또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주들도 한번 시세를 더 분출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